이게 둠스데이 그거예요? 사이드쇼 둠스데이 맥켓입니다. 아, 사우론 이것도 아스머스 건가 혹시? 그건 아스머스입니다. 위에다가 두니까 이것도 진짜 멋있네요. 와, 너무 잘 나왔다. 이 게임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에반게리온을 좋아하나요? 안 봤습니다. 모르는 걸 왜 샀어? 이쁘잖아요. 네, 삼촌들, 비가 오는 어느 날 또 이렇게 바깥으로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또 컬렉터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 컬렉션을 좀 구경을 해볼게요. 따라오시죠. 뭔가 어두컴컴합니다. 지하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컬렉팅을 하고 있는 데미안 윤상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는 게 저 앞에 메가 컬렉터들 많이 갔다 왔어요. 아마 우리 상추들이 눈이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눈을 좀 충족시켜줄 만한 귀한 물건들이 좀 있을까요?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아, 진짜 기대하셔도 좋은 게 찐 월급쟁이의 진짜 하드코어한 컬렉팅. 아, 월급쟁인데 이 정도 수집을 할 수 있다. 이거의 끝판왕 아니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아니, 여기 어떤 공간인지 설명 한번 먼저 해주세요. 음악을 했었다 보니까 작업실로 처음에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레코딩 룸이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음악 작업을 집에서 하면서 집에 두기 큰 친구들 뭐 이런 거 집에 둘 수 없잖아요. 짱 박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뭔가 스태츄를 많이 모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정적인 거 찾다 보니까 스태츄로 오게 되고 크기에서 오는 이게 있다 보니까 스태츄에 안착을 했는데 집에 못 두겠더라고요. 핫토이는 집에, 스태츄는 여기. 집에 또 있어요? 이 물량의 작은 버전들로 이 정도가 또 집에. 작은 애들로? 네. 그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방범 컨셉. 문 열고 들어왔을 때 흠칫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놨는데 사이드쇼 아사지 벤트리스 1:1 버스트. 오. 그리고 그 앞이 PCS 사가트 3분의 1 타이가디언. 해태 아니에요? 사가트가 싸울 때 맵에 있는 그거예요. 아, 마이걸, 마이걸 어퍼컷 할 때 네. 거기 이제 와, 씨.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또 잘 어울리네, 얘. 아, 원래 여기 있었는데 또 이제 밀려나고 밀려나고.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다 결국 당근 가고. 당근에서 사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맥팔레인에서 옛날에 나왔던 드래곤 시리즈.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사온 기념품. 근데 이런 기념품조차도 되게 뭔가 엣지 있다 여기다 두니까. 짬당한 자리인데. 지금 뭐 약간 버리는 애들이 이쪽으로 나와 있나 봐요. 아, 어정쩡한 친구들이. 네, 어정쩡하기에는 얘 진짜 명품이고. 아, 이건 너무 명품이죠. 이상훈 TV 완전 초창기에 리뷰를 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던 그 제품이에요. 아, 이거, 이게 둠스데이 그거예요? 사이드쇼 둠스데이 맥켓입니다. 불운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출시 직전에 상체를 다 PVC로 바꿔버렸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다 캔슬이 엄청 많이 나갔고 아, 똥값 아닌 똥값이 됐는데 50%씩 할인했었거든요. 그때 샀습니다. 와, 그 에일리언도 이거 엄청. 이것도 미소스 사이드쇼 에일리언인데 아... 여기가 뽀각 나가지고 좀 저렴하게 엮어왔었죠. 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실감 나게 돼 있네요. 확실히 조심해. 잘못 움직이시면 고객님이 되실 수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바로 또 근데 분명 조심하러 몇 번. 여기도 뭐 칼이 있어. 제가 이제 반지의 장으로 약간 덕질의 시작을. 이거 혹시 잡아봐도 됩니까? 아, 물론이죠. 위로 그대로 드시면. 와. 이거 무슨 도검법 뭐 그런 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요거는 이제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소장을 하고요. 아, 그 소장 그게 있어요 또? 네. 와, 반지의 제왕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그 라인들이 이쪽에 또 다 있네요. 나 최근에 간달프 샀어요. 아스머스 걸로 17에 샀어요. 이것도 사실 8만 원에 던져가지고. 아우. 와, 수집 취향이 좀 비슷해요. 우리는 어떤 뭐 라인을 가세요? 우리는 할인 라인을 갑니다. 사우론 이것도 아스머스 건가 혹시? 그건 아스머스입니다. 뭔가 컬렉터들의 그런 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있는 거. 존스노우는 없네요. 존스노우는 아직 언박싱을. 아, 갖고는 계시고. 네. 아, 여기 뭐 발록도 뭐 종류별로 있네요. 여기 그냥 지금 불이 안 들어오다가 은은한 라이트에 비춰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아우. 그래, 음악 하는 사람이네. 여기 뭐 보니까 예전에 팟캐스트 하다가 아, 지금은 좀 이렇게 접은 상태고. 접은 상태고 뭔가 좀 아쉬운 애들이 좀 있네요. 버리신다고 해서 아, 어딘가 쓸 일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런 것까진 주소지 말자. 컬렉터의 자존심 있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와, 이거 두 개 너무 예쁘다.
지금 이거 한 손으로 지금 균형 잡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린 고블린도 코믹스만의 가진 그 매력이 있네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저 안나와 엘사입니다. 엘사 둘이. 원 버전, 투 버전인데. 레고는 아닌 뭔가가 여기 있네요. 요거는 이제 메가블럭이라고 옛날에. 그걸 제가 어릴 적에 샀던 그 제품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애기 때 거예요. 네, 미피만 따로 저장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고 미피도 막 보이고. 다 레고 미피예요. 지금 보니까 이런 거 안 뜯은 애들 박스들 언제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여기에 막 다 나와 있잖아. 잘 나왔다 집시대인조. 사이드 쇼크도 잘 나왔네. 근데 좀 얄쌍하게 나왔어. 네. 저 안으로 또 한번 들어볼까요? 와 하드합니다. 하드해요. 약간 병적인 것 같아요. 뭐 나도 그래요. 네. 또 남의 집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건데도 달라 보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달라 보여요. 우리 전시장께 더 나아 보여. 너무 지금 막 2열, 3열로 그런 포장하려는데 잘 안 되네요. 디셉티콘과 오토봇의 대결 막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프라이머 앞에 또 이렇게 해놓고 갈바트론도 저게 저렇게 있으니까 또 뭔가 군계 일학이네요 또. 요게 그 헬름 협곡의 전투 그거 맞아요? 아 요거는 뭐예요? 3편에 나오는 미나스트리스. 되게 멋있다. 이야 여기 또 뭐 울버린들도 보이고. 얘가 최근에 이제 마블에서 나오지 않아요?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어? 마블 손절도 비슷하네. 아. 프라이머 배트맨 그 아이레벨에 있을 때도 좋은데 위에다가 두니까 이것도 진짜 멋있는데요. 블랙 스파이더맨 제가 리뷰 한번 해서 실제로 봤던 애인데 참 아쉬운 애들입니다. 나 너무 예쁘고 잘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는 또 뭔가 베리에이션까지 가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얘는 이나트입니다. 어때요? DX11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평가 절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 위치 조정만 잘해주시면 정말 지금까지 나온 조커 중에는 거의 최고가 아닐까. 요게 포이즌 아이비의 일본 버전 뭐 그런 건가요? XM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이제 일본풍으로 한 그 라인업이에요. 요 아캄도 되게 예쁘네요. 근데 핫토이는 얘가 엄청 비싸졌어요. 맞아요. 못 사요.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리할 거면 나한테 따로 얘기 좀 해주세요. 캐드먼도 참 닌자 캐드먼 XM 스튜디오 시리즈로 또 블리츠웨이 조커 흉상 이거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몸체는 어디 있어요? 본체를 안 사고 버스트만 샀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좀 카드값이 모자랐을 거예요. 안 살 순 없다. 아, 왜 그렇게까지 해. 아, 하나라도 저... 사야겠다.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엔터베이 또... 아 이것도 따로? 마스크입니다. 얘네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 왼쪽에 있는 건 사이드쇼에서 나온 그레이스라고 저도 모르는 캐릭터인데. 어? 모르는 걸 왜 샀어? 이쁘잖아요. 저는 사고 공부를 해요. 저게 뭐야. 야, 이것도 엑스맨의 누구예요, 얘가? 그게 엠마 프로스트. 확실히 XM이 잘 만들고. 요거도 제가 맨날 어디서 보는 애들인데 이 어디 뭐 캡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캡콤의 다크스토커라는 파이트 게임에 나오는 친구예요. 제가 게임 잘 몰라가지고. 이 게임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진짜. 또 다른 느낌의 컬렉터를 만난 것 같아요. 이것도 할리퀸 라인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 종류별로 해놨어요. 요거는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좀 라인업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오, 얘 뭐 치열이 너무 좋네요. 아, 건치. 네, 완전 건치네. 그거 프라이먼 영화 버전 할리퀸 3분의 1? 그것도 제가 아마 구매를 했었다가 다시 또 방출을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컬렉터들끼리 얘기해보면서 조언을 받고 구매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 요거는 네카에서 나온. 난 된장당근 항아리 줄 알았어. 잠깐만, 연질이네? 예. 네, 요것도 다 연질이고. 어머, 나 이거 되게 깨질 거 봐. 얘는 조명이 들어와요, 안에 LED로.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귀엽다, 진짜. 어떻게 저렴하게 좀. 그래요? 나 이거 따로 얘기해줘.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거. 울 거 같은데. 그쵸. 조금 보류. 책이랑 같이 두는 이런 게 우리 때 원래 전시를 사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기 때들 조카 방에 다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나름의 그런 규칙이 있고 그죠 그죠 혼돈하네 질서라고 맞아. 저 이것도 저 사모님 오신다고 네. 한 2박 3일 정리한 거예요. 아, 정리한 게 이거라고요? 네. 뭔가 이런 캠핑 느낌? 뎀토이즈에서 최근에 나온 노숙자 조라고. 와 근데 예쁘다. 아 이런 거 그거 펩시 캡 그거인가 네, 봐요. 맞아요. 펩시 캡 시리즈로. 야 참. 들어가 볼까요 또? 와 여기 또 이렇게 많아? 저기 지시대인전은 저 애들 왜 이렇게 다 누워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아이씨. 와 여기도 뭐 어디 게임 캐릭터들 같은데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조이토이에서 나오는 워해머 시리즈라고 프라모델을 조금 몇 개 샀었는데 네. 완제품이 더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압도적으로 하나가 큰 게 저기 보이네요. 아. 나즈굴. 이게 1대1이네. 1대1입니다. 와 너무 잘 나왔다. 나주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로 보세요. 그죠. 여기는 그래요? 이거 보톰주도 되게 예쁘네요. 네, 얘는. 저거는 야마토 제품입니다. 야마돌지도 이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건가? 벨로시랩터? 네, 크로니클에서 나왔다. 너무 예쁘다, 이거. 잘 나왔습니다. 저 눈 보세요. 와, 눈 진짜 실감난다. 야, 이 볼트론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그게 이제 사이드쇼에서 나왔던 볼트론이고요. LED가. 아하, 그렇지. 또 불 들어와야지. 에반게리온을 좋아하나요? 사고 나서 공부를. 요거 이제 후니버설에서 구매한. 아, 이거 어머. 네. 이거 내가 팔은 건데. 네. 지금 블로그 이거 제가 하도 안 팔려가지고 사갈게요 그러더니 사가셨어. 저 뒤에 저 헐벗은 애들도 당연히 안 받겠죠? 모르는 애들이겠죠? 안 받습니다. 여기서 뭐 내가 가장 좀 뭔가 소장품으로서 나는 이거 진짜 하나 찐이다라고 생각하는 아 여기 퀸 스튜디오 원더우먼? 이게 뭐 근육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가지고 한번 싹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라인별로 모아놓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개봉돼 있는 거는 전체 수량의 한 3분의 1 정도? 뭐 장래에 혹시 뭐 꿈이 있어요? 제 최종 목표는 이제 후니버설 같이 참 탐나는 인재입니다. 자기만의 또 공간이 있다는 게 또 집에서만 모으시는 분들이랑 또 따졌을 때는 되게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저는 감사하죠. 그런 분들에게 나처럼은 하지 말아라. 또 아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나를 좀 배워라. 공간은 창출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도 이제 2층 침대에서 위에 피규어 놓고 밑에서 자거든요. 전자레인지 위에도 올라가 있고 공간은 정말 창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는 뭐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컬렉션이든 다 의미가 있고 그렇죠.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구경해 보면서 아니 진짜 피규어에 또 진짜 찐이구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느꼈어요. 집에 지금 이만큼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집에 집에는 불이 나면은 바로 뭔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지만 아니죠 거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아 화장 느낌 네 난 이걸 두고 못 간다 어머 아, 그 정도로 아 아무튼 뭐 너무 잘 봤고요 구매하신 거 네네. 따끈따끈한 그 아트토이 한번 볼까요? 그 사모님 오시기 20분 전에 도착한 제품 그러니까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방금 택배에 도착하신 거예요? 아 퀵이에요 퀵으로 아 퀵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오늘 입고 됐다고 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쿨레이님이라고 우리나라 1세대 아트토이 작가님이세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얼굴 선 진한색 이런 얼굴의 12인치 피규어들 많이 만드시고 나이키랑 협업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우리 작가님이시거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 색깔이 지금 네 가지예요. 흰색 외에 블랙, 실버, 블루가 있는데 요거 중에는 뭘로 하셨어요? 블루로 샀습니다. 가격대는 요게 50만 원 중반대입니다, 여러분. 요런 것도 어떻게 뜯으세요? 웬만하면 회수는 안 하고 뜯는 영향을 좀 도전하는 그건 왜 근데 거기다 붙이세요?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상은 없어요, 다. 네. 저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야, 색깔 너무 예쁘다. 오! 액션 피규어. 오, 예. Yeah. 아스트로맥스 인피니티 앤드 비욘드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좋네요. 이런 것들. 이렇게 바이저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 돼. 우주에서 이거 열면 끝납니다. 진짜 패딩 재질이에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블리츠웨이고 콜레인 님인데 이제 성조기만 딱 대한민국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이거 구매 리스트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제품까지 한번 또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말씀 들어볼게요. 피규어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봤던 피규어 유튜버시고 저의 약간 워너비 되게 누추한 거 가져와주셔서 솔직히 처음에 제가 누추한 곳인 줄 알고 왔는데 전혀 누추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진짜 하나하나 다 보물들이고 자기만의 뭔가 컬렉션을 꾸미고 있는 것도 존경스럽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따가 몇 가지 뭐 제품들은 여기서 우리끼리 당근마켓을 한번 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데미안 유님의 네,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